안녕하세요. 단국대학교 졸업생 공민석입니다. 튜빙을 당기다가 이제 튜빙이 걸어놓는 쇠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오른쪽 눈을 이제 못 보게 될 확률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컸죠. 시간이나 나이로 보나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살면서 한 게 야구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스코어본 하이에나들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구리 인창고등학교 야구장에서 튜빙을 당기다가 이제 그 튜빙이 걸어놓는 쇠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앞을 못 보게 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컸죠. 두 차례, 세 차례 정도 수술을 하고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쪽 눈만 뜨고 있으면 지금 카메라 윗부분밖에 못 보는, 아랫부분은 거의 안 보이는.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몸에 감이 있으니까 던지는 것까지 괜찮다 싶었는데 많이 맞았어요. 날아오는 공을 못 잡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. 거의 반 포기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, 살면서 한 게 야구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혼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연습 계속 하고 넘어지면서 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연천 미라클이라는 팀으로 독립구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잔부상들이 좀 많았어요. 나중 가니까 이제 훈련량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시합 나갈 기회도 없어지고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,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팀을 나오게 됐는데 야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같이 알고 지낸 좀 친한 친구였는데 일본 독립야구단을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받아서 일본 야구를 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의 권유를 받고 그런 목표가 나름 생겨서 열정이 생겨서 여기까지 그냥 쉬지 않고 온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김국현이라고 합니다. 골을 지금 계속 그 받아주고 계신데 직구에 대한 냉정한 평가. 진짜 이 직구만큼은 동년배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거짓 없이 직구 대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코칭 스태프나 다른 분들한테 인정받았던 건 직구고 45까지 나왔었는데 평균적으로 계속 나왔던 구성은 44에서 3 정도예요. 타자들이 이제 타격을 할 때 항상 밀리는 그런 공이 있거든요. 그런 공으로서는 탁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눈 다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을 사이드로 내렸지만 그때도 지금도 직구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구종은 그럼 지금 직구랑 어떤 거? 슬라이더랑 싱커 지금 주로 쓰는 건 이 두 개고 네. 넓히면은 커브랑 포크볼도 던집니다. 그럼 싱커가 주무기? 네, 싱커가 지금 주무기입니다. 지금 안정적인 게 이거 하나라 이거를 주로 가지고 있어요. 커버죠, 커버. 안 됐잖아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이렇다는 걸 듣고 그럼 나랑 같이 가자. 너 하고 싶은 대로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. 그러고 나서 운동을 같이 하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높낮이가 있는 곳이면은 내려가길 불안해할 정도로 그때 그 정도로 원근감이 없다고 했었거든요. 다시 열심히 하고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눈 다치고 난 이후에 야구했을 때 울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낮에는 나와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밤에 이제 야구장 가서 혼자 러닝하고 이제 그러다가 밤에 이제 제가 야맹증이 생겨서 조명 끈 야구장에서 혼자 조깅하다가 넘어지다 보면 그게 좀
서러워서 울었던 적은 좀 있어요. 다쳤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. 네. 오케이. 오케이, 포폴. 오케이. 오케이, 오. 오케이, 오. 고생했어. 시간이나 나이로 보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크게 한번 실패를 해보고 나니까 속으로는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결정은 했는데 처음에 품었던 꿈이니까 그래도 모든 건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이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선수들을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